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생명계를 섬기고 있는 황예수도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교회 행사가 있는데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금요일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남양주시의 바라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남교 목사님을 모시고 내적 치유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또 매주 수요일에 목회자들 연합 품앗이 전도를 공원, 병원, 시장 등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심 속에 내 마음을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전번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죠.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속에서 영원토록 샘물이 솟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뭐인가? 예수님은 물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 그것만 알아.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말이야. 아멘. 아멘. 나를 믿는 자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풀어진다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물이 뭡니까? 물이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자, 물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말씀이다 말이야,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보면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끝난 거 이론으로 배운다고 해서 우리 속에서 샘물이 된 게 아니라 물을 먹고 마셔라. 할렐루야. 말씀을 먹으라 말이야, 먹으라.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속에서 생명화 된다 이 말이야. 생수화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간이 가도 언제든지 지치지 않고 내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풀어진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원리를 모르고 맨날 성경 배우고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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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나름대로 갈등이 있는 사람, 갈증이 있는 사람, 영혼에 목마름 있는 사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돌아다니기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수가성 여인처럼 육적인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을 주러 왔다. 우리 한국 교회에 물을 주러 왔다. 그런데 그 물을 받아 마시는 자가 없어. 영혼의 갈증을 느낀 자가 없어. 세상에 빠져있고 육적인 것에 빠져있어.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러 오셨습니다. 아, 네. 이 물이 그냥 여러분 성경으로 배운 지식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도 없고 배우고 끝나고 종교적으로 지났습니다. 조금도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단 말이에요. 갈망함이 없다. 왜요? 내 안에 생명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지식으로 배운 것이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지식으로 배운 것이 하나님 만났다고 착각을 한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내 영혼에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사자라는 샘물, 생수의 강물이 풀어지길 원한 주님의 임재를 전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며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지해갖고 맨날 성경 공부한 것이 제자와 훈련한다고 착각을 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1절 제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되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안에 머무른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말씀이 생명화된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지식 배웠다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안타깝죠.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또 뭡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봐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동원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원되시고 성령님이 동원되시고 이것이 구속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신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서 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각종 열매가 나타나고 이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말씀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 물을 주러 왔는데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었는데 그 다음에가 보혈이란 말이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를 주시기로 왔을까? 보혈을 흘리시겠어. 보혈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보혈.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없어. 머리로만 알아. 이론으로는 알아. 이론으로 아는 것은 사단들도 성경 말씀을 이론으로 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알아야 돼. 이론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보혈을 마실 때 할렐루야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신다는 게 뭡니까? 오늘 또 계속 하겠지만 바로 묵상하고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를 때 내 속에서 생명화될 줄 믿습니다. 생수화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이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가르쳐도 안 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지가 수동적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떻게 기적이나 한번 체험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서 생수화된 할렐루야 생명화된 그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런 원리를 하면 우리 영혼 속 생수의 강물이 창렬하게 풀어져서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발목에 다리에 허리에 그 다음에 창렬하게 풀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 말이오. 그런데 생명수가 흐르지 않는 것은 여전히 징벌이요 갯벌이 죽어가고 우리 교회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이렇게 생명수가 흘러야 된다 말이오.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야 돼.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흐르지 않으니까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잠자고 죽어가고 교회는 살아날 기미가 없지. 바로 우리 속에 주님의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물을 주셔서 우리 영혼에서 끊임없이 생물이 솟아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마셔라 말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 나와죠. 자 물은과 피와 성령은 셋이 하나라 메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역할대로 약간씩 틀리게 되어있어요. 할렐루야. 야, 기능들. 자,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보혈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 성령. 자, 보혈은 누구를 답니까? 말씀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보혈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 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간섭하셔서 할렐루야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도록 하여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우리 성품이 신의 성품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내 힘이 아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기로 오셨죠. 이 땅에 보혈을 주시기로 오셨죠. 그 다음에 뭐를 주시기로 오셨습니까? 성령을.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 봅시다. 야,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말 때까지 일성에 머물라. 알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예수 믿고 이거 성령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도 있지만 위로부터 성령을 더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때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부러지면 저절로 생수의 강물 내 영혼에 끊임없이 생물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바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영혼에서 전개되어지면서 성경 지식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알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놔놓고 이런 것은 되지 않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끝나고 내 영혼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 10년, 20년, 30년이 가도 빈미되고 미지근했어. 미지근한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미지근한 자는 그 마음 안에 예수가 안 계신다고 그랬어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 자, 말씀이 예수요, 보혈이 예수요, 성령님이 예수. 이것이 우리 마음에 흐를 때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게 됐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은 지금 내 마음에 와서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니까 그렇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이 말이야. 아멘. 천지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종하는 그 이름이 내게 있는데 무슨 다른 것이 필요가 있느냐 말이야. 우리는 이름으로는 아는데 내 영혼에서는 안 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갈급한 자는 이래가 다 저렇게 하다가 잘못돼서 이단으로 가. 이단. 반대로 그 영혼에 갈급함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주님의 사랑도 모르는 사람 멍하니 잠만 자고 주일날 교회 와서 잠자다가 끝나니까 그냥 가. 성경책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보고 그래놓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가 없으면 권사, 장로, 목사 직분 받았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습니다. 주님은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이 주신 물이 생명화돼서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아멘. 진짜로 확증하고 믿을 때 아멘.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밖에 아멘. 내 속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땅 아래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복종하니까 또 기적과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니까 아멘. 모두가 다 은사자가 된다 이 말이야. 아멘. 네,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은사가 최고인지 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은사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것이 전제되면 아멘. 모두가 다 은사자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이미 치유하는 능력,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 방언을 터뜨리는 능력, 아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모든 능력과 권세가 예수 이름 속에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이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을 때 마셔라 이 말이야. 아멘. 그것이 바로 말씀과 보혈과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갖고 오셨다.
그 이름이 내 속에 있다. 할렐루야. 이걸 딱 알고 적용하고 살펴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고 사냐고. 정말로 뭐 약간 고개 젖이고 한숨 쉬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소리야. 기도해봤자 소용없더라. 기도 무효는나 욥기 21장에 보면은 기도한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왜 이런 것이 전제가 안 되니까 몇 번 기도해도 안 돼요. 응답이 없어. 아이고 그거는 성경 이야기지 나하고는 아무 관심도 없어. 그래서 종교적으로 교회 안 가자니 그렇고 또 교회 가봤자 졸리기만 하고 그리고는 주일 지켰다고 하네. 주님과 관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 안에 믿음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만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어쩐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버리운 자. 정말로 구원이 임하면은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오면 내가 구원받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아멘. 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부러지지 않으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다녀. 맞아.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자세로 헌금하고 절대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헌금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라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십일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봐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믿어지면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진짜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 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믿어져 보세요. 감사하겠어 안 하겠어? 감사하겠어 안 하겠어?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이 말이야. 아, 네. 이론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정지해지면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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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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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내 문제는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에베소서 5장 20절에 말씀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렇게 되어지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하니까 벌써 1년만 해보면 전부 다 은혜를 체험해버리더라. 은혜를 체험해 따라온 사람.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지식으로 끝나버리니까 문제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전번에도 말씀했지만 이것들이 되도록 반복해서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찬양을 통해서 물론 임재합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기름 부은 목사님 종을 찾아가서 막 그래야만이 된지 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 물론 그래도 영향력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오게 돼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느낄 수 있어 그 순간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외적인 기름 부음보다는 내 속에서 할렐루야 생수의 강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그랬을 때 나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비춰지겠나. 이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는 안 하고 남의 것만 받으려고 쉽게 받으려고. 하나님은 속겠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역임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돌파해 가려고 온다고요, 갈 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 영혼에서 이런 생수의 강물이 불어지면서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비밀의 열쇠를 깨닫고 적용하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그냥 설교하고 끝나고 아무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주니까 그것을 여러분 것 만들면서 계속 반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흘린 보혈을 여러분의 영혼에 적용하면 그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신 것을 영혼육으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게 바로 성령의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임재를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무슨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성막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동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의 피를 의지한 자는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동물의 피를 들고 가서 그 언약궤에 있는 속죄소에 뿌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나준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성소가 무엇인가 봅시다. 지성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에서 성소는 지성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복된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란 말이에요. 아멘. 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길을 지금 히브리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을 들고 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본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십자가의 보혈을 보며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로 화목한 자로 봐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말씀을 계명을 내 힘으로 지켜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수없이 넘어지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 때문에 내가 죄는 회개하고 그 피를 의지하면서 그 피가 나를 깨끗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갑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본 게 아니라 우리 당신의 아들이 흘리신 그 피를 보면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 피를 들고 왔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만나주신단 말이야. 그게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5장에 보세요. 지성소가 여기서 나오죠. 22절.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언약궤 자체는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의 보좌예요.
그리고 죄인을 정죄한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격리돼서 죽음과 영원한 축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자체는 바로 심판이랍니다. 우리가 계명을 어기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국민을 여겨져 있기 때문에 언약궤 자체로 놔둔 게 아니라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게 됐어. 속죄소. 그것이 바로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두 가지를 둔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 공의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용서, 사랑을, 이건 십자가. 언약궤라는 건 바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 언약궤 속에 있는 그 말씀은, 계명은 우리 인간이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았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속죄소 위에다가 그 동물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뿌렸을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단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이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이거를 내 힘으로 뭘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단 말이야. 이 은혜를 체험하는 자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이 은혜를 체험하는 자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꼬, 이 은혜를 갚아볼까, 이런 열정들이 우리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론으로는 은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더라도 너무너무 작게 체험해. 우리 은혜를 체험할수록 은혜의 깊이와 은혜의 사랑의 높이와, 은혜나 사랑이나 똑같은 말,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 그렇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요, 죄수 중에 죄수,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일을,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이게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 할렐루야. 은혜는 거저 준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보혈을 취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의 죄인이구나. 바울이 고백한 계수 중에 계수구나.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셨고 보혈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보혈을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시간이 가면서 은혜가 엄청나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자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은혜를 깨닫는 건 내 힘으로, 내 육적인 지식으로,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령이 나를 만져준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보혈이 내 영혼에 왔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점점 더해진단 말이야. 생수의 강물이 점점 풀어지니까 말씀이 착착착 깨달아져.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준 말씀들이 깨달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열정,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오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시간 갈수록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 삶 속에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빛의 열매가 나타난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육의 열매, 옛날 그 모습의 차의 열매만 나와. 쓴뿌리의 열매만 가득해. 성령의 열매는 온데간데 없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진리.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영혼의 십자가를 보여줬으니까 성령이 많아서 저절로 갈수록 그렇구나, 내가 옛날에는 이런 자가 아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육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내 속에서 사랑이 흘러간단 말이야.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보게 돼. 희락 할렐루야.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된 게 복음을 체험한 자요, 그리스도인이라 말이야.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옛날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냐? 이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때, 보혈의 능력이 내 마음의 성전에 흐를 때, 그럴 때만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서 그렇구나,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순간적으로는 맞죠. 사람이 육을 갖고 있거든 아이고 하다가도 십자가 바로 생각하면서 보혈을 취하니까 보혈이 내 마음의 성전에 뿌려지니까 그렇구나, 이거는 내가 할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해주십니까?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해주시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하려다 보니까 박터져버려요. 박터져.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믿어져버란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니까 문제들은 돌파되는데,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즉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의 피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내 마음의 성전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갈수록 강하게 임하게 된단 말이야. 성령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론이 아닌 말씀 자체가 실제가 되어진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진다. 이게 바로 복음을 체험한 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의 말이야. 이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얘는 아무것도 아니하기로 작정했노.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 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질 때마다 그런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속죄수의 위에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언약계 위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냐, 이걸 성령이 하셔. 반드시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영혼 속에 말씀도 없죠, 예수의 보혈도 오르지 않죠. 억지로 올라가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배가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즐거움이 아니라,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예배가 오히려 짐이 되고 기도가 짐이 되고, 주일날 한번 교회 와 놓은 것도 만족합니다. 목사님, 내가 주일날 한번 교회 와준 것도 감사하세요? 자기 영혼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을 하고. 여러분요,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단도 마찬가지지만, 자, 우리 봐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너무너무 많은 들었던 말씀들이죠. 그런데요,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 그것만 강조를 해요. 그런데 15절부터 봐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 않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보두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 나더러 지어주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자마. 내가 10년, 20년 예배 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당했는데 과연 내 속에 열매들이 좋은 나무의 열매들, 포도나무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육적인 예수를 믿기 전에 못된 삶, 그 못된 행동, 육적인 행동, 열매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했어요. 열매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안 돼. 진짜로 장로인가 권사인가 안 돼 말이야.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써. 아, 학습되겠어. 이름 배워갖고 나 예수 믿었든가 천국 간다. 천국 보장했으니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영적인 거는 관심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이것이 복음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 너 열매 없는 자는 불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입으로 속에는 겉은 양의 옷을 입었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 내 영혼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은 한 군데도 없어. 그리고는 겉에 것만 신경 쓰고.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로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속에 없겠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의 성전에 흐를수록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의 임재함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이 신앙으로 나가게 됩니다. 열매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봐보세요. 6절까지 포도나무 나는 참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주님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들, 아니 좋은 열매들이 맺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한 대로 구하라면서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해. 포도나무 안에 거하기를 원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봐보세요. 자, 53절부터 읽어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임재 안에 있다. 무엇을 얘기하냐고, 무엇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임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임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봐보시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혼으로 안 게 아니라면 먹고 마실 때 내 속에 생명화 되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능력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살인 말씀도 없죠. 포획인 생수인 포획이 없죠. 무슨 주님 안에 거하겠느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좋은 열매가 나타나겠냐고.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는데 여전히 못된 열매만 나오고 시기 질투 교회 안에서 조금만 하면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시기 막 이런 걸 가득한 예차의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봐보세요. 라오디게에게 너희 미지근하고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 아내 아내 이런 것들이 없는데 뜨거울 이유가 없죠. 그런 사람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봐보세요. 20절을 보세요. 예수가 문밖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보혈이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많아 말이에요. 어떻게 이 천국을 얘기하고 있냐고. 거짓 선지자한 모습과 똑같다 했습니다. 주님은 그거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은 모르고 있다.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거는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그 피를 들고 주님의 성전 저 천국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성전 예수의 피를 마시려니까 어떤 사모가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뭔 피를 마시는 거야. 마신다는 의미를 몰라. 그랬고
식인종이나 피를 마시고 이단 아니냐. 하, 요한복음 아까도 말했지만 6장 53절 이하에 보세요. 살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었다. 물을 먹을 때만이 하나님의 생명. 지식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단도 성경의 지식은 알고 있어. 생명화되지 않은 말씀은 아무런 무의미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생수의 강물, 주님이 주신 생물이 솟아나기 위해서는 살을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만지심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육속에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변화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뛰며,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교회, 아까도 말한 교회 다니는 것이 짐이요, 기도하는 것이 짐이요, 헌금하는 게 짐이요. 너무너무 신앙이 재미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다 죽어. 요즘 교회들 기도가 다 죽어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 기도는 오직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 말씀을 신뢰할 때만이 기도할 수 있어. 형식적으로 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 신앙사.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속죄수 위에 희생의 제물의 피를 내렸을 때 언약계 위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재가 있었다. 반드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은 피입니다. 피. 피 흘림이 없으면 어쩐다? 사함받지 못한다. 구약에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속죄해 주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를 뿌렸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장소는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난다. 성령이 임하게 됐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예수의 피를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게 바로 이웅제라 말하네. 이게 비밀이요. 이 비밀을 못하니까 많이 기도해야만 된다고 그래. 물론 기도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수시로 내 속에 성령이 임지 안 하면은 언제 그냥 공중에 여기 차에 버스에 있었다 합시다. 거기서 막 방언 기도하겠어요. 또 아니면 다른 장소에 갔다 합시다. 거기서 막 기도하겠어요. 찬송에서 임재를 체험하면 어디 가서 막 찬송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을 쫙 묵상하면, 속으로 묵상하면 바로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피를 힘으로 성수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였단 말이야. 휘장은 성막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어. 우리가 지성소에는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순간 휘장이 쫙 양쪽으로 갈라져.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바로 새롭고 산 길이다. 이것이 바로 새롭고 산. 이 휘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옛 길로 가. 율법주의 길로 가.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은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담당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한 방울도 없이 땅에 쏟아부었다. 너는 그 피를 의지해서 나에게 와라. 지성소로 와라. 할렐루야. 받아주마 이 말이야. 네가 지난날에 어떤 죄, 이 시간까지 어떤 죄를 져도 그 피만 의지하면서 내게 오면 주님이 모든 죄는 다 씻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면, 만나주시는 증표가 바로 성령이 내 임하는 것. 아까도 말하면 속죄수 위에 피가 뿌려졌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흐른다고 믿고 그 보혈이 있다고 흐른다고 믿으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서 그렇구나,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죄사함 받았구나, 이 자유함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야. 여러분 기도한다고, 회개 기도한다고 그냥 아주 후회한다고 이게 이제 자유함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후회는 즉 회개래. 회개라는 거요. 후회만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걸 잘못해 반복해서 후회만 해요. 그 후회.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내 마음을 죄사함의 은혜를 주니까 아까도 말했죠. 이것이 은혜구나. 금방 자유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구나.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데 끊임없이 피를 의지하면서 가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점진적으로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는 보혈이 내 마음의 성전에 끊임없이 흘러야 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이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비밀을 나타내는 열쇠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휘장은 휘장 뒤쪽에 보면은 천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룹들을 수놓았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보좌에는 반드시 그룹들, 천사들, 생물들이 지키고 있어. 아무나 하나님 보좌에 갈 수가 없어. 들어보낼 수도 없어. 우리가 청와대 대통령 만나라면 전부 다 경호원들이 다 지킨 것처럼 하늘의 세계에서도 하나님 보좌에도 전부 다 생물, 그룹, 천사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사인한 거예요. 자, 속죄서 위에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그룹 천사가 딱 그려져 있잖아요. 지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아무나 체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무나 체험 못 만난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 안 만나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 휘장 앞쪽에 지금 성수 쪽에 지성수 쪽에 안쪽에 휘장의 그룹이 지켜집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보세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쨌습니까? 24장 보세요. 창세기 3장 24장. 창세기 3장 24절 봅시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칸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봐보세요. 우리 아담 하와가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로 지켰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불과 그룹들을 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생명. 만일에 아담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를 먹었다라 하면 죄는 영원히 우리 속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뒀다? 그룹돌과 불칼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막의 속죄소 안에 있는, 아니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지킨 거예요. 언약계를 지키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는 반드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는 이런 생물들, 그룹들, 요한계시록 4장 5장 봐보세요. 지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없는데 에베소서 5장 2장 13절 보세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이잖아요. 전에는 멀리 있었어.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가까워졌다는 의미는 품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7시간을 해서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만 있으면 아버지 보좌의 품으로 쑥 들어간다. 임재감도 쑥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몰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난 게 아니라 우리는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는 말이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 막 기도를 해야 아버지가 만나준 자.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야. 아멘. 우리 인간들은 죄가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안 만져줘. 그런데 예수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이 했다는 것을 믿고 나가니까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준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전에는 너희가 멀리, 너희가 이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말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는 소리.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예수의 피를 내 영혼에 뿌려야 된다. 뿌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한 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이론이 아니단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론만, 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짓이고 피우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어. 우리가 영적으로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현재인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봅시다. 3장 1절 2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웃게 되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봐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으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는 십자가를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현재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를 봐야 한단 말이에요. 아, 네.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십자가 사건이 현재 내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라 이거예요. 이럴 때 성령이 온다 이거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성령이 오는데, 갈라디아 때는 이 십자가 사건을 놔놓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지금 성장하지 못한 게,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에서, 영 안에서 놓쳐버려. 바라보지 못해.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쳐. 이게 복음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연약한 주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만나는 길은 십자가의 흘린 피를 매일매일 믿음으로 먹고 마셔라.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마음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피가 내 속에, 마음의 성전에 흐를 때만이 그런 걸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이론백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을 이론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의 성전에서 강물계에 흐르면서 성령이 나를 만질 때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에 자유함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체험할 때 우리는 변화되어지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을 감으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 갈라디아 3장 1절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눈도 감어져 있고 영적인 눈도 감어져 있으니까 십자가는 보지 못해. 십자가는 보지 못해. 그리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려고 발버둥 쳐보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쳐. 안 되거든. 이마 산에도 못 가서 쓰러지고 아 지쳐버려.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 부담이. 그래서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신앙에 성공하는 비결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비결은 갈라디아 3장 1절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 여러분 머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신 이 피 흘리고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은 것을 상상하시고 믿으시고 또 마음의 성전에 보혈이 흘러야 된단 말이야. 아멘. 내가 늘 말했지만 솔로몬 성전에는 세 가지 기능이 왜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발버둥쳤냐. 성전에는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란 말이야. 제사. 아멘. 제사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제사. 보혈이 필요해. 보혈. 자, 우리가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아, 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너희 몸은 너희가 주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 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했어.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어. 주님의 와 계신 성전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청한 성전.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어. 아, 네. 그래서 그 성전에 동물의 피가 흘렀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무엇이 흘러라? 예수의 피가 흘러라. 아, 네. 그 다음에 성전에는 성소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뒀다. 언약궤. 언약궤를 두 개 있어. 언약궤. 언약궤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 내 성전에 말씀이 흘러라. 할렐루야. 아, 네. 말씀이. 세 번째, 다윗이 성전을 세운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아, 네. 자, 우리 마음의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 네.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 예수의 이름은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마음의 성전에, 이거 아까 똑같은 말이죠. 이것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신앙에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 1년에 한번 예수의 피 이게 아니라 시간 시간마다 갈라디아 3절 1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시면서 피가 실제 내 마음의 눈에 뚝뚝뚝 떨어지고 내 마음의 성전에 지금 흐른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확 임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이기는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이것이 체험되지만 그렇구나. 금식 많이 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의 피단 말이야. 예수의 피. 내 마음의 성전에 뿌리면서 묵상해보라 이 말이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를 마신다 했어요. 마신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확 이면서 지난날의 모든 자유함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체험되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다시 말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내 마음속에서 체험하는 자 바뀌어지겠어 안 바뀌어지겠어 바뀌어지겠어.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닌 매일 공부하고 이론 배우다가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빈일의 열쇠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따라갈 때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시 마태복음 20장 7장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자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발과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봐보세요. 여기서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발과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즉 예수의 피가 떨어진 곳에서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잠자던 영혼이 살아 부활의 역사가 있다. 아,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죽었던 영이 예수의 피가 내 영에 떨어지니까 내 영이 살아나 그걸 거듭났다 하면 부활했다. 또 마찬가지 내 몸이 흙이요 내 몸이 흙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몸에 내 지금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내 몸이 진동이요 내 몸이 아멘. 다리가 이거 땅이 흔들려 주님의 임재가 할렐루야 느껴지게 되겠단 말이야.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십자가의 흐르신 피가 떨어진 장소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가정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른다고 그러세요. 모든 영혼들 부활되게 되어있어 일어나게 되어있단 말이야. 이 장소에 예수의 피가 떨어졌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재한단 말이야. 성령이 임재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보혈이 흐른다는 것, 성령이 강하게 만지니까 진동이 오고 성령의 임재를 마음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어지고 체험화되는 거.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본다고 하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겪냐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울에 걸리냐고 우울증에 걸리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기는 들어도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믿어진다니까. 왜? 이렇게 훈련되지지를 않아. 그래서 이런 걸 반복해서 하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되어진 사람이 아, 네. 좀 시간이 더디더라고 목소리는 이제 임재를 청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오직 주만 바라보자. 십자가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안 되니까 말로는 그러는데 전부 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 내 영혼이 공부하고 내 영혼이 가련하고 내 영혼이 배가고 풀지도 못하고 갈망함이 없어. 임재를 체험하고 임재를 사모하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사슴이 하는 사슴이 진양문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게 물이 없어 말고 황폐한 때로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받게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라. 우리는 바라본 그 은혜도 없어. 정말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내 영혼의 생수가 돼서 간극범을 해주셔야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만 다녀.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너무너무 무능력한 무기력한 신앙생활 10년 20년에 가도 내 삶의 품성의 열매나 육적인 열매도 나타나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고 끝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갈라디아 3장 1절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아, 네.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피가 지금 뚝뚝뚝 떨어져 이 아, 네. 피가 내 마음의 성전에 흐른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이것을 할 때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첫째는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 아하,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 많이 해서 만난 게 아니구나. 아, 예수의 피를 들고 가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구나. 이거를 제 나름대로 깨달았어.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력. 담력은 담대하다. 믿음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계속 기도하기 전에 예수의 피를 들고 아버지를 만나야 되니까 이 말씀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어. 그렇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다. 아버지를 만나는 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휘장 가운데 여러분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거했던 육체니라. 그렇구나. 새롭고 산, 그 복음의 길은 쉬운 길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쉬운 길인데 우리는 너무너무 어렵게. 금식을 막 40일을 해야 하나님 만나고,
금식을 받고 맥불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다 깨달으면서 계속 이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맨날 며칠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내게 불이 팍 임하기 시작했어. 그때부터는 기도가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막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해봤지만 기도 줄이 안 잡힌다 이래서 그래요. 아이고 오늘 기도가 안 되네 이래서 그래요. 또 어느 장소에 가니까 기도가 안 되네 기도를 못해. 그런데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부터는 어떤 장소에 가든 어떤 상황이든 뭔지 알든 뭐예요 십자가 보혈을 딱 묵상하니까 바로 여러분 봐보세요. 기도가 어느 장소에 가니까 안 되더라 이런 것은 아직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가 어쩝니까? 거짓 선지자들하고 영적인 대결할 때 그는 한 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쩝니까? 딱 먼저 도랑을 판 다음에 갑을 나무를 깐다. 그 다음에 그 송아지에 갑을 뜬다. 이건 뭐를 말합니까? 엘리야의 영적인 눈에는 우리가 그 지식 배운다고 성경 배운 게 아니야. 엘리야처럼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나무에 다니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예수, 그때 당신은 오실 예수, 우리를 구속하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님이 강하게 하늘에 불이 내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찬하고 주님이 나를 만지신 강력한 하늘의 불을 끌어당기는 것.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러면 바로 불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기가 쉬워진다. 자유자재로 기도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영적인 상황에 정말 힘든 그런 영적인 지옥이야. 그런데 가더라도 절대 눌릴 리가 없고 기도가 안 된다는 소리가 할 리가 없어.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해. 구약에 보면서 모든 번제물이 드려진 곳에는 반드시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되어있어. 그 불이 임하는 것은 번제물을 내가 받았다 이 소리야. 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속물로 하늘에서 불을 내. 오늘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가렸다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말이 아니다. 구약에는 몇 명만 했어. 지금은 어느 누구에게든 예수의 피를 맺는 자,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벌써 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니 성령의 불을 쬐나게 됐어. 그러니 우리는 어렵게 어렵게만 신앙해. 아까도 말했지만 금식을 많이 해야 능력받는다고. 저도 이걸 못 깨달을 때는 그랬죠. 얼마나 힘듭니까? 금식도 필요합니다.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십자가 속에 들어가라. 주님의 피 흘린 전제 안으로 들어가라. 그 피가 지금 내게 뚝뚝뚝 떨어진다라고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를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부터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더란 말이에요. 그 위로부터는 기도가 쉬워지면서 뻥 눈만 감아도 운전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옛날처럼 막 그렇게 억지로 막 어렵게 시간 내서 기도 많이 안 해도 항상 불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시편 39편 3절의 말씀. 자 한번 봐보세요. 시편 39편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듣고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임재길로 들어가야 한다 말이야.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봐. 할렐루야. 뭔 걱정을 하고 있어. 질병 치유된다 안 되냐고. 가난 돌파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말이야. 내 문제 감당되지 말하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하면 자 말하시오. 10편 39편 3절 읽어보십시오. 아멘. 자,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 불이 붙은다고 그랬어요. 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자,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에레미야가 이 말씀의 불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 말이 불같지 않냐. 여러분 우리 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서 십자가에 보게 된다고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있단 말이야. 그러니 점점 우리 교회들은 이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비지근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라오디게처럼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에서 토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길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길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의 성결에 가물되어 흐른다고 늘 믿음으로 상상하시오. 이 예수의 피를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인데 보혈의 관계된 말씀은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불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뜨거워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성령의 역사니까 말씀의 은혜도 들을 때, 깨달을 때,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다 깨달아지게. 제가 이렇게 읽은 것들을 원리를 찾아낸 것도 바로 성령 제세지 주석서 보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은 갈수록 깨달게 해주셔. 그래서 창세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말씀 보혈 성령이 내 마음을 타치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 영혼이 변화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하고 가난하고 질병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믿어지니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며 흘린 보혈이 내 영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고 해보세요. 내 육신의 세포 뼈 관절 속에 채찍에 맞으며 흘린 피가 흐른다고 믿어보세요. 저절로 치우는 이루어져버린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을 능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자는 것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흘린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졌다라고 상상하세요. 그래서 내 예수의 피를 마실 때 즉 묵상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마음에서 뜨거워지고 내 몸을 흔들 것입니다. 진동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형제가 아프리카로서 파송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살을 베어봐라.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내 심장을 열어봐라. 예수의 심장이 고동친다. 나는 이 예수의 피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좋은 직업을 나가고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나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도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이런 자들 하여금 이 청년의 영혼들을 깨우면서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통로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이 있느냐 말이야.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듣고 끝나지 마시고 반복해서 십자가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마음의 성전에서 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